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김명락입니다.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날이 그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1년이 넘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그 이렇게 이제 줌 미팅으로다가 한뭐 오늘 지금 500명 정도가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큰 비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예요? 예,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12년 전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12년 전에 애터미를 만났고요. 저의 스폰서님은 이덕우 임페리얼님 그리고 김현숙 임페리얼님 두 분이 이제 저의 스폰서님이시고 처음에 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로서 한 이미 3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이 네트워크를 좋은 네트워크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좋은 네트워크를 찾기 시작을 했느냐면 이 네트워크가 좋은 네트워크는 내가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네트워크가 어떤 회사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회사를 찾다가 보니까요. 제가 애터미까지 17번째를 왔더라고요. 17번째를. 예, 그렇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신용불량자도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어. 오기가. 어떤 오기가 생겼냐면 정말 그 좋은 네트워크가 반드시 있을 거다. 내가 그 좋은 네트워크를 찾아서 나는 반드시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나는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좋은 네트워크를 계속 누군가 이제 소개를 해주면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17번째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네트워크들은 그것이 뭐 아무나 쓸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특정인만 이제 그 제품을 사서 쓰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고 정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들이었고 예, 그래서 있어도구만 없어도 되는 그 제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벌어 보겠다고 정말 그 이제 다른 타 네트워크들을 많이 여러 가지를 접했기 때문에 애터미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애터미의 정보를 듣고 내가 제품을 써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하게 이제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애터미 제품은 단두 가지였었어요. 해모임하고 화장품 5종 세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두 가지의 제품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써보니까 화장품이 내가 지금까지 써봤던 제품보다 흡수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정말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자신 있게 지인들한테 내가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고객들을 만나서 내가 자신 있게 이 제품에 대한 그 효능을 얘기를 해주면서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그때는 신용불량제였기 때문에 제품을 그냥 뭐 내가 두 개를 사가지고 뭐 그거를 갖고 다닐 수가 없었고 내가 썼던 제품들을 다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발라주면서 그렇게 이제 제품 전달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하다가 보니까 아, 또 이제 그 치약도 나오고 또 칫솔도 나오고 선크림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그 제품이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야, 정말 이 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이 회사가 유통의 허브가 된다는 얘기를 그때도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였어요, 그때가. 이 애터미는 유통의 허브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품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2분위 케어가 또 이제 새롭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써보니까 이 화장품을 전달할 때도 이브닝 케어를 먼저 전달을 해서 모공 안에 노폐물을 빼주고 왜 그랬냐면은 그 이제 화장을 하기보다는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그 이브닝 케어를 먼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화장품을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가 뭐였냐면, 정말 그 꿈에 대한 얘기였어요. 꿈에. 꿈을 내가 크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그 꿈을 그리면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일을 할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을 했었는데,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면 내가 그때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두 번째, 세 번째 세미나를 또 석세스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을 때는 내가 200만 원의 수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200만 원의 목표를 걸어놓고 내가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200만 원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몸이 그냥 저절로 집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애터미를 입문하시던 분들은 입문하신 분들은 정말 이 애터미가 몸에 배어 있기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막 주춤거리게 되고 제품을 또 누구한테 소개하기도 또 그것도 주춤거리게 되고 막 그냥 겸연쩍고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창피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제 그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품을 전달할 때 회장님께서 제품을 많이 들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많이 들고 어느 아파트를 이제 가가지고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생각을 한게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내가 제품을 전달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고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무조건 이렇게 누르는데 마음속에 손은 누르는데 내 마음속은 어땠냐면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은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될까?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이제 정말 꿈이었는데 그 오토 판매사가 제가 그 애터미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도 정말 이건 진짜 굉장한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회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회장님의 강의만 계속 몇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가 처음 시작했을
했을 때 최고 성공자가 이제 박정수 임팩트 했을 때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성공자는 저런 모습이구나 막 그렇게 감탄을 해가면서 박정수 임페리얼만 보면은 감탄을 하면서 그렇게 있던 기억이 나고요. 정말 그 이제 그 회장님의 강의가 주옥 같은 강의였어요. 항상 야, 어쩌면 저렇게 맞는 말만 하실까? 지금도 이제 이 줌 미팅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회장님 강의를 잠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수를 먼저 계산을 해봐라. 내가 얼마를 쓸 것인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터미 안에서 회장님만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생각했을 때 수입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지출을 먼저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애터미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와, 정말 우리나라에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저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성공을 해봐야 되겠구나. 저분의 얘기는 100% 200% 맞는 얘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일을 했는데 도중에 또 우리 친언니가 또 저하고 김장을 같이 하자는 얘기에 김장을 또 같이 이제 하는데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너는 지금도 다단계를 하냐는 둥,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짜증 섞인 소리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급기야는요, 배추 김치를 그냥 막 내던지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예, 저보고 이제 애터미 그만하라고 이제 막,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언니도 지금 애터미에 미쳐 있어요. 애터미에 미쳐 있어요. 제품은 저보다 더 많이 씁니다. 아주 더 아주 그냥 아주 애용가가 됐어요. 애용가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정말 그 이 애터미 제품을 한번 쓰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마약같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와 이거 이 애터미 제품이 없으면은 내가 화장품을 뭘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막 머리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애터미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그 오토 판매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오토 판매사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그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 강의를 끊임없이 듣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이 재밌고 정말 꿈이 더 크게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 말씀 말 맞다나 저는 정말 그 뭐 강의를 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났기 때문에 강의할 그런 말주변 머리도 안 되고 뭐 많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열심히 전달만 하고 열심히 그냥 뭐 그 강의만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또 스폰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강의를 준비를 해라. 강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팀장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냥 아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그래서 아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게 뭐였냐면 이 보상 플랜을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빨리 성공을 하려면 보상 플랜을 외우세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상 플랜을 외우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필기를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보상 플랜을 정말 그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그 외우기 시작을 하면서 강의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보상 플랜을 외우시는 분이 안 계신, 저기, 외우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보상 플랜을 빨리 외우시는 게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에 빨리 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 플랜을 내가 외워놔야지, 누군가를 이제 만나면 내가 이제,
애터미에는 이런 비전이 있다. 그러면서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예, 전달도 해줄 수 있고,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려면은 그 보상 플랜만큼은 굉장히 빨리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에 더 빨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 보상 플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상 플랜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보상 플랜을 외우시라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도 성공의 8단계 안에도 많이 들어 있고 지금 이제 ACR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AB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가 걸어왔던 것을 정말 그 체계적으로 잘 그것을 이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대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들이대면서 했어요. 예, 우리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애터미 들이대를 나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들이대서 이제 제가 성공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이 애터미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미모가 따라주지 않아도 근데 지금 그 애터미 안에는 미모가 아주 헌칠한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젊은 층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그냥 뭐 예, 최고 젊어야 40대 50대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고 그냥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60대 후반, 70대 초반, 막 그렇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런 그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 오신 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그나마도 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연령대가 뭐 20대 초반도 있고 뭐 예? 정말 그 20대, 30대, 40대 굉장히 그 이제 그 회장님 말씀 말마따나 굉장히 젊어졌어요. 예, 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애터미의 비전이 더욱더 커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지금 글로벌로 14개국에 나간 것 같습니다. 14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예, 정말 그 이 애터미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나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아기도 쓰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쓰고 예,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생필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죠? 예, 이 애터미 사업은요,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냥 목에 힘을 빼고 일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목에 힘을 그냥 딱 주고 그냥 모가지가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목에 힘을 쫙 빼고 내 몸에 나사 하나를 탁 빼고 그러고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냥 뭐 너무 그냥 막 곧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사를 그냥 빼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잘 웃고 예, 그렇게 잘 웃어주고 내가 이제 뭐 봤어도 안 본 것처럼 하고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냥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왜 그걸 져줘야 돼? 내가 왜 이걸 그냥 넘겨줘야 돼? 막 그런 거를 따지다가 보면요. 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요. 다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 먼저 알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먼저 그 비전을 보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해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많이 또 내가 모르는 척도 해줘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그냥 막 깐깐하게, 꼼꼼하게 그냥 막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 넘어갈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내 쌓기 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한 건 뭐냐면은 잘 웃는 거예요. 잘 웃는 거. 예. 그냥 뭐 예. 나사 하나 그냥 뺀 것처럼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잘 웃는 거. 잘 웃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내 옆으로 와주고 말도 걸어주고 제품도 써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성공한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웃어주고 끈기 있게 했던 거. 그죠? 예, 정말 나는 200만 원을 벌고 2천만 원을 벌 거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벌어지고 또 200만 원을 넘어서 또 2천만 원이 되기까지 5년 걸렸어요. 애터미 5년. 예. 그리고 5년이 이제 또 2천만 원이 되면서 5년 걸렸지만 크라운 클럽 오기까지는 8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끈기, 한 가지 끈기. 제가 제일 잘한 게 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제품을 전달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정말 저와 같이 이런 자리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루 쉬고 그 이튿날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는 뭐 제가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그때 시절에는 뭐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14시간도 좋고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때가 어딜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 10대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것이 기가 막히게도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21살 때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그 결혼 17년 만에 아이 아빠가 하늘나라를 가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98년도에 저한테 다단계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단계를 처음 만났고 애터미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정말 이 애터미를 정말 하면서 크라운 클럽까지 와 보니까 정말 내가 했던 일 중에 애터미 사업이 최고 쉽더라. 저는 애터미 일이 최고 쉽더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은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나사 하나 빼놓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을 전달하는 일이 최고 중요한 거죠. 그죠? 제품을 전달을 하고 그 제품을 전달을 해놨으면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그 사람을 만나서 또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줌 세미나도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애터미 인으로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장수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분들은 장수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높아지고 직급도 이제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입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제 이 자리까지 오는데요. 정말 그 우리의 그 보상 플랜 안에서 승수의 법칙으로 되는 것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눈에 잘안 띄죠. 처음에는 눈에 잘안 띄는데요. 수입이 이제 그어뭐 300, 30에 30, 뭐또 70에 70, 150에 150, 예, 240에 240. 그렇게 이제 맞춰지면서 수입이 이렇게 이제 그 나한테 들어오다가 보면은 그 수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정말 아 이것이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그 몸에 그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야 이것이 정말 연금성 소득이구나. 정말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텀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목표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의 꿈에 다다라 갈수 있고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목표를 아주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안에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정말로 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는 꿈과 목표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 저는 그 성공의 8단계 중에 그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과 나의 결단.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애터미 사업을 버티고 할 것이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절에도 그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절에도 그래도 그런 섬이 있다고 해요. 그 섬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버틴다. 절에도 나는 버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어떤 때는 혼자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정말 속상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파트너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그 눈물을 꿀떡꿀떡 참으면서 내가 2천만 원 벌어서 정말 부자가 돼야지. 내 자녀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정말 내저 자녀한테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줘야지. 저는 정말 그것을 목숨처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못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 남이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팍 죽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을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뭐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그냥 세미나를 그냥 계속 이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세미나를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네, 계속적으로 정말 그 제가 그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잘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했을 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2008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그 세미나장의 파트너들을 이제 모시고 다니려는 버스를 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버스를 띄우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저기, 로얄클럽 들어갈 때까지 이 버스를 나는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다짐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를 계속적으로 띄워서 2008년도 11월 달부터 2010년도
2012년, 2012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그 버스를 계속 띄웠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타신 분들이 뭐 신정임 총장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뭐 여기 뭐 손지향 본부장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뭐 김현숙 임페리얼님, 이덕우 임페리얼님, 이혜정 임페리얼님, 박미영 단장님, 뭐 강정욱 총장님 굉장히 많아요. 그 버스를 타신 분들이 심혜경 단장님 무슨 뭐, 예?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버스를 같이 타신 분들이.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은 내가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버스를 계속 띄우면서 정말 그 끊임없이 꿈을 그렸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2천만 원될 때까지 이 버스는 세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그 버스를 계속적으로 의정부 관악역서부터 예, 구리 예, 현대백화점 앞에 또 거기 어떤 때는 뭐 저쪽 수원까지도 가고 정말 그 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기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 택시처럼 그 자가용처럼 여기 세워주세요 하면 거기 세워주시고 저기 세워주시면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세요 하면 기다려주시고 정말 그 기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 우리 애터미 사업이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더 빨리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애터미 안에서. 그래서 그 버스 기사 하시기 전에 버스 기사님은 또 우리 또 라인에 또제 좌측 라인에 또 지금 본부장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이 비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이 아직도 그 대한민국에 다뭐100%다 쓰는 거는 아니에요. 뭐 우리 아파트에 저는 이제 지금 서울 강동구에 사는데 이 강동구 아파트에 오늘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박스가 별로 없어요. 아, 잘안 보여요. 예, 저희 동네도 애터미 박스가 잘안 보이니까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다 이렇게 이제 그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은 소비자로 남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단한 사업자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뭐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 이 사람은 소비자 할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전달하세요. 지금도 계속 마스크 쓰면서 전달하시고 하루에 나는 몇 사람을 만나겠다. 하루에 나는 몇만 PV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과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리를 하고 또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라인 작업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만들어 갈 때도 계속적으로 그 라인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직급을 갈 때도 스폰서와 이제 또 상담도 하면서 그러고 이제 어떤 분을 직급을 보낼 것이냐 또 어떤 분을 또 이제 소비자에서 사업자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항상 그 스폰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더 빨리 이렇게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애터미에서는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서는 나는 지금 처음 다시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또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또 이제 그 사람이 제품을 써준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제품을 잔뜩 들고 갔는데 한 가지도 제품을 전달해주지 못했을 때도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괴롭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오기가 생기고, 정말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당신한테 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어떤 선의의 경쟁도 하시고, 정말 다짐도 하시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고, 내가 꼭 성공해서 사람 노릇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기고, 견디고, 참고, 끈기 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이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들 3대까지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속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상속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일을 해놓으면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고 또어제 제가 그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나는 사람 노릇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명절 때 친정집을 간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신용불량자로 있으니까 뭐 친정을 간다 해도 그게 어렵고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렵고 또 하물며 자식한테 뭐 큰소리도 못 치고 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니까 당당하게 되고 정말 그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없다 하더라도 찾으셔야 돼요. 없으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 예, 네, 그거 꼭 찾으시고요. 저는 그 사람 노릇을 하게 되니까, 야, 정말 이것이 사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정말 그 살았던 삶을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처음에 그 회장님께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석세스 참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쓰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가 이거를 뭐 말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에서 처음 들어보니까 와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집이 300에 30만 원짜리 그리고 내가 지금 타는 차는 250만 원짜리 중고 베르나 뭐 창문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 그런 차를 제가 이제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라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정말 그 이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또 우리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공부, 또 하고 싶은 일, 예, 그런 거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것은 이제 뭐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그려보니까, 정말 점 하나밖에 안 찍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이제 이게 수레바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리려는데, 정말 그 수레바퀴가 꼼짝도 못해요. 덜컹거리지도 못해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제가 그 건강은 조금 좋았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점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 쓸 것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 인생에, 수레바퀴가 조금씩 이제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서울 강동구에 6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는 벤츠 S클래스였는데 지금 이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정 부모님한테 내가 이제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활비를 계좌이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아파트도 사드렸습니다. 32평짜리 청주에다가 이제 32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사드렸고 자녀들은 이제 세 딸들이 엄마가 성공을 하니까 자신 있게 이제 남자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큰일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가 6명입니다. 6명.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다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은 우리는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이라고 이제 항상 말을 했는데 또뭐 대만이라든지 저쪽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하여튼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데뭐 이렇게 가면은 일만 하고 왔어요. 일만 하고 왔는데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가봤던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가봤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제주도 여행도 못 해봤던 사람인데 애터미를 이제 하면서 성공을 하니까 제주도 여행은 몇 번은 제가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잘한 것이 애터미 사업이다. 애터미를 만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난 거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그 제가 꿈꿨던 삶, 꿈꿨던 모든 것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라면 스폰서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따라주면서 또 함께하고 끈기 있게 예,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오토 판매사가 되고,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오토 본부장, 뭐, 그렇게 이제 오토로다가 이제 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꿨던 일들이 이 애터미 안에 모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견디시고 하다가 보면은 뭐올 겨울이나 되면은 뭐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뉴스를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예방접종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이렇게 효과들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 있으면 코로나도 이제 조금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힘내시고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반드시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꿈꾸는 애터미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런 애터미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그 끈기 있게 하시다가 보면은 정말로 그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애터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성공자들의 스피치와 끊임없는 성공자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듣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2% 부족한 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빨리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500명이 들어오셨다고 이제 제가 미리 말을 들어가지고 오늘은 더 버벅거리네요. 정말 이렇게 직접 그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면 이게 이제 그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저를 초대를 해주시면 그때는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이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왔으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가가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보면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피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는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활짝 열려 있어요. 애터미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정말 함께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초대를 하시고 끊임없이 제품 전달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함께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을 그만하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스피치 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스피치 듣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